안녕하세요. 데이크하우스입니다. 아유, 오늘은 낮에도 영하권입니다요. 지금 9시 36분인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4도입니다요. 체감 온도는 지금 한 마이너스 한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추워요. 아유, 춥습니다. 또 오늘도 한번 살살 한번 저기를 해볼게요. 설란이요. 저희 집은 설란이 이렇게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설란이 초록초록하니 잠을 안 자고 계신다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설란의 베란다에 있는데 아직도 뭐 하엽 하나 없이 초록초록 하는데 억지로 잠을 재워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마늘물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셨대요. 제가 마늘물 먹이고 이 시크라민이 여름에 잠도 안 잤잖아요. 꽃도 8월 달부터 엄청 이렇게 피어줬었어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물을 평상시 주시는 대로 한번 줘 보세요. 그래가지고 잠을 안잘 수도 있어요. 저도 시클레미니 잠을 안 잤거든요. 한 분이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 분이 그렇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평소대로 한번 물을 줘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엽이 진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관리가 들어가면 될 거죠. 그리고 나도 샤프란. 아, 나도 샤프란이 그 이후에 또 많은 좀 질문이 있으셨어요. 화분에서 중분은 확실하게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화분에 계시는 분들은, 노지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영하로 내려갈 때,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보온을 해주시든지, 덮어주시든지, 비닐을 덮어주시든지, 뽁뽁이를 덮어주시든지, 이렇게 한번 덮어줘 보시고요. 덮으실 때도 여기만 이렇게 덮는 것보다 크게, 폭을 넓게 해서 이렇게 덮어야 땅이 안 얼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덮어주시고, 화분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추운 날은 안으로 이렇게 들여놓으시기 바랄게요. 저도 어저께 깜빡했네요. 깜빡해서 그냥 밖에 있어요. 저번에 5도에도 괜찮았으니까 오늘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샤프란 또 그렇고요. 천리향을 사다 놓은 지가 꽤 되셨는데, 분갈이 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제가 이 천리향을 분갈이를 하려고 뽑았더니, 흙이 밭에서 이게 있었던가 봐요. 밭에서 이렇게 해서 흙을 이렇게 했는지 흙이 다 떨어져갖고, 저는 뭐 의도치 않게 이걸 흙을 다 털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몸살은 하지 않고,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분갈이를 안 하셨으면 이제 곧 꽃망울이 와요 이렇게. 그런데 흙은 스펀지 같다고 또 하시고 그러신데 물 분갈이를 하셔가지고 한 3일 정도는 매일 물을 줬어요 저도. 그리고 그늘이 있었어요. 이렇게 밝은 여기 안 올라오고 아래층에 이렇게 있다가 아래층에 요 분갈이 한거 지금 다 아래층에 있죠 이렇게. 아래층에 있다가 올라왔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부득이하게 분갈이를 해야 되실 분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물을 한 번쯤은 한 3, 4일 건너뛰었다 줍니다. 안 말라요, 이게. 이 문을 못 열어놔서 이게 마르지를 않고 또 통풍 문제도 있거든요. 통풍이 안 되면 벌레도 생기기 시작하고 안 좋아져요. 문을 열어놔야 되지. 그것도 저도 가끔 가다가 문을 낮에 영상으로 올라가면 문을 열어놔요. 열어놓는데 안 열어놓으면 확실히 아이들이 무너져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지 않을 때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좀 돌려주는 것도 답입니다. 정상적으로요. 이 공기의 흐름을 이렇게 흐르게 해주시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선풍기를 돌려갖고 이 안에 있는 갇혀 있는 이 공기를 서큘레이터를 틀어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화초도 그렇지만 이런 것도 그래요. 다육이도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질문이 세 가지네요. 그리고 요거 사랑초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게 제일 먼저 폈던 그 추자도 흰색 사랑초예요. 핑크는 아직도 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먼저 피었던 땅콩 사랑초도
지금 다 이렇게 꽃이 다 이제 안 올려져 가지고 제가 싹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 가지고 새순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댓글에 꽃이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다려 봅니다. 근데 요게 좀 요거 조금 이상한데 요거 꽃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요거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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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좀 이상하죠, 요거. 요거 꽃대일 것도 같아요. 요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요거 올라오면 요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놓으면 입장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다 마르면, 바짝 마르면 요게 요렇게 잡아다니면 똑 떨어져요. 요렇게. 요렇게 똑 떨어질 때까지 그냥 두세요. 이거 보기 싫다고 이렇게 자꾸 잡아당기면 뿌리까지 뽑혀 올려올 수가 있어요. 많이 요게 마르면 요렇게 해서 다 떨어집니다.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해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땅콩 사랑초가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가지고요. 저 땅콩 사랑초하고 이거하고 제일 먼저 폈어요. 8월 말쯤에 폈으니까 9, 10, 11월 이렇게 3개월을 주야장차 폈어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스테노린차 있죠? 요것도 제일 먼저 가지고 왔어요. 요거 스테노린차도 이제 꽃대를 안 올려요, 지금. 요게가요. 이 스텔라타 셀렉테하고 스테노린차하고 요게. 요거는 꽃대를 지금 안 올려서 요것도 한쪽으로 제가 빼놨어요. 이거는 뭐 나무처럼 이렇게 목질화가 돼 있어서 이거 자르기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지금 요거는 두고 한번 보고요. 요건 한번 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요 추자도 사랑초 한번 해볼게요. 땅콩 사랑초처럼 이렇게 그냥 싹 잘라 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게요. 또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자, 이렇게 해서 절반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요. 아이고, 왼손으로 들었더니 안 비쳤네요. 자, 이렇게 자르고 기다려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두 포기인가 이 갖다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번식했어요. 아주 그냥 심을 때 진짜 요건 뭐 하늘하늘하게 요만큼 났었는데 이렇게 꽉 차 버렸어요, 화분이. 자, 이렇게 해서 꽉 찼는데 요것도 이제 기다려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사랑초도 오늘 요거, 오늘 신우님 댁에 가는데, 요거 갖다 드리려고 요렇게 해놨어요. 많이 자리 잡았죠. 열흘 지났어요. 짱짱해졌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언니들이 와서 또 두 개 가지고 가시고, 또 가지고 가실 분도 계시고, 항상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빛만 들어오는 장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워서 이런 것들은 들어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저번에 한번 얼렸는데 눈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꽃눈이.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거 수구 여기 보세요. 눈이 살아있죠. 이렇게 5도 정도에까지는 이게 눈이 살아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깻잎 수국이라서 제가 노지에서 화분에 캐온기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요 10도 내려갈 때 얼을까봐 여기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유, 해국 정말 이쁘게 잘 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동백이 요렇게 꽃망울 터뜨리려고 하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피려고 요렇게요. 여기 나머지는 요거는 그냥 요렇게 아직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레몬 좀 이렇게 입고 있죠. 그 다음에 요것 좀 보세요. 요것도 많이 컸죠. 저희도 가재발이 더 이상은 맺진 않네요. 이게 습해서 온도는 잘 맞는 것 같은데 화분이 마르질 않아요. 이거 화분이.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기다가 맙니다. 이게 좀 말려야 되는데 분을 안 말리니까 이게 꽃망울이 오질 않아요. 이 아이는. 저기 안에 거는 조금 그래도 조금 좀 생기다가 저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 나비 시다래 좀 보세요. 아유,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이 좀 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년에는 요거를 그 조금 좀 큰 화분에, 엄청 작은 화분에 있어요. 이렇게 좀 큰 화분에 해서 양지 쪽에서 한번 키워서 꽃을 빨리
좀 피워봐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이 세상에 이렇게 세게 붑니다. 저도 이걸 어떻게 좀 바깥에다가 저기 끈으로 좀 묶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싹이 다 올라오죠. 이거 물 말려서 저번에 홀딱 다 떨어졌었어요. 물 준지는 저번에 함에 줬으니까 한 일주일 됐습니다. 근데 여름이라 안 말라요. 흙이 마르질 않아요. 한번 젖으면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요렇게 보시게 되면 아이고, 요건 우리 아들이 사무실에서 갖고 왔는데 요거 꽃을 다 떨어졌네요. 이런 거 잘라줘야 됩니다. 요거 오렌지 자스민인데요. 꽃이 피었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요거 좀 보기 싫잖아요. 요거 다 잘라줘야 돼요. 이게 원래 햇볕을 보면 여기에 종알종알종알하고 열매가 열려요. 녹색으로. 그래서 빨갛게 익는데 이게 사무실에서 키우니까 이게 다 떨어졌네요. 이렇게. 오늘 이사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요런 것들 조금 좀 이삿짐 할 때 옮긴다고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지금. 집에 있다 다시 가져간다고. 요새는 코로나가 엄청 난립니다. 딸내미 아들 4학년인데 반에서 그 양성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어제 전부 다 가서 온 식구가 가서 다 검사 받았다고 하고요. 또 아들 사무실에 지난 2주 전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양성이 나와가지고 오늘 또 인테리어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사만 갑니다. 오늘 그분들이 그 2주 그 저기 끝나시고 이사하고 난 다음에 또 하기로 했답니다. 아이고 참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출은 좀 삼가하시고 답답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꽃 키우시는 분은 하초 좀 보시고 또 꽃을 좀 안 키우시는 분들은 또 꽃 하초 영상 이런 거 좀 보시고 외출을 좀 자제하셔가지고 어떻게 이 난국을 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걱정입니다요. 예전에는 이렇게 한 달이 거쳐서 이러는데 지금은 바로 내 가족이 이렇게 직면하고 있어요. 또 사위 또 사무실에도 한 사람이 또 확진자가 또 그 가족 중에 유치원에서 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집에도 또 못 들어가고 또 그러신 분도 또 한 분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아이하고 이렇게 저기가 또 확진 판정이 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거의 뭐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걸리게 그렇게 해서 병원에도 병상이 없어서 못 가고 뭐 한 10일 정도 지금 뭐 집에서 자가격리 상태랍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신가 봐요. 뭐 되도록 진짜 안 걸리고 이렇게 잘 피해 가야 되는데요. 방법은 외출 삼가하시고 집에서 이렇게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요. 하초 생활 즐겁게 하시면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